자, 그래서 제가 완전 모유수유의 경우와 분유수유, 그 다음에, 우리 혼합수유 하시는 엄마들의 요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은 수유통이 당겨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면서 좀 자주 젖을 물려주세요. 아, 내가 수유통이 3시간이었는데 2시간으로 당겨졌어. 어떡해. 앞으로 계속 2시간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요. 성장 급등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 정체기가 또 와요. 완전 모유수유를 하는 그런 아기들의 경우에는요. 엄마들한테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젖을 좀더 자주 많이 물려주세요. 이때 유두상처 유발되기도 해요. 근데 유두상처는 사실 올바른 젖물리기가 안 돼서 유두상처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올바른 젖물리기를 꼭 근처 센터나 혹은 저에게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유두상처가 한번 나고 나면은 엄마들 수유하기가 겁나서 모유수유를 하려고 아기는 데려왔으나 엄마가 몸을 막 이렇게 틀면서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물리지 하면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물리고 아기가 물었을 때 엄마들이 고통을 참느라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모습들 아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들 애들이 아기들이 이렇게 젖을 자주 빨 때는요 유두를 엄마들이 쉬는 시간 동안에는 공기 중에 조금 오픈해 놓는 게 좋아요. 항상 습하게 관리하면 아기가 자주 빨면 그 습한 것 때문에 상처가 더 유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빠들 앞에서 좀 우리가 부끄럽죠. 유두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게 그쵸. 우리가 아기 낳을 때는 하의가 상실됐었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상의가 상실이에요. 참 우리 남편들이 참. 나를 보고 그죠?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아, 그 여성의 이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아, 나를 젖소부인처럼 보지 않을까? 이제 엄마들이 막 사실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들 예쁘다, 사랑스럽다, 모유수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좀 응원의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유수유 수유텀이 이 기간에 짧아졌다고 해서 엄마 모유량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기가 더 먹는 거예요. 아기가 정말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엄마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뭐 돼지족도 전량 내리려고 드시고 가물치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막 촉진차 드시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드시면 모유에 도움이 뭐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크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유가 느는 데는 기간이 좀 필요하고 또 성장 급등기는 아기들한테는 모두가 다 그런 반응, 모든 아기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당장 해결하려는 그런 조급한 마음보다는 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가 식사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아기한테 젖을 자주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들 이때는 모유 상승에 아주 좋은 포인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젖을 많이 물려주시면 네, 아기 몸무게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엄마 모유량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엄마들 그 아기들이요. 엄마들이 뭐 10분 이렇게 먹이고 딱 끝내시는데 성장 급등기 때는 아이가 먹는 대로 두세요. 근데 아이가 뭐 1시간 안쪽으로 먹는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그냥 두세요. 아기가 먹으면 아기가 스스로 뗄 때까지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정말 모유량 상승에도 좋고 아기가 빠는 욕구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은 아이들은 이 기간에 좀 잠을 좀잘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유수유하는 아기들 볼게요. 분유수유하는 아기들은요, 이 모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탈이 없어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분유수유하는 아기들은 많이 먹게 되면 사실 많이 토하고 또 미열이 날 수가 있어요. 많이 먹어서. 그리고 또 어때요?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기가 너무 먹고 싶어 하면은요. 1회 수유 양을 그냥 한 20ml 아니면 약 30ml 정도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만약 4kg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동영상 설명드렸듯이 최소량이 80ml, 많으면 100ml예요. 그러니까 최고 100ml인데 우리 아이가 먹성이 너무 좋아서 100ml 갖고는 도저히 만족이 없다. 그럼 거기서 20ml 정도 더 늘려서 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유통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엄마가 지금 80ml를 4kg 아이를 먹였어요. 근데 아이가 1시간 반 만에 또 먹겠다 그래요. 그럼 또 80ml를 줘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저녁 때쯤 돼서 크게 배앓이를 하고 많이 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엄마들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너무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유량을 좀 늘려주시고, 네, 사실 100ml 정도 먹였으면 가장 좋겠지만, 특별히 먹성 좋은 아기들은 조금만 더 늘려주세요. 그래서 아기가 정상 수유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모유 수유는 사실 수유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생후 한두달 전까지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유 수유 같은 거는 수유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수유텀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과식을 할 경우에 미열이 나거나 배앓이를 하고 많이 울수 있기 때문에, 네, 배앓이하는 모습 어때요? 네, 몸을 활처럼 뒤로 제끼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가슴이 막 찢어져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량을 제 시간에 탁탁 먹여주시고 더 먹고 싶어 할수 있어요. 빠는 욕구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곤갈 젖꼭지를 물려주셔서, 네, 곤갈 젖꼭지 이때는요 물면 그냥 팍 뱉어버려요. 네, 엄마가 잡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아이의 빠는 욕구를 해소해 주셔서 아이가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혼합수유하는 아기들 볼게요. 혼합수유하는 아기들은요, 엄마들이 지금 이 기간에 가장 헤매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정말 꼭 안아드리고 싶은데, 엄마들이 내가 모유가 줄어가고 있구나. 내가 혼합을 하더니 이제 모유가 말라가고 있구나. 막 이런 각종 걱정들로 막 밤에 잠못 이루세요. 근데 엄마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기가 싹싹 닦아서 다 먹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엄마들 제가 지난번에 혼합수유 지혜롭게 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그거 한번 더 시청하시면서 내가 정해놓은 분유약만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직수하고 정해진 분유약만 줘요. 네, 이전에 성장급등기 오기 전에 먹였던 양을 줘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더 먹고 싶어 하거든, 그때 더 직수를 해주세요. 만약에 직수를 안 하려고 애기가 막 발버둥치고 직수를 하는데 애기가 안 나온다고 하거든, 그때 10에서 20ml를 추가로 주시지만, 아기가 젖발다가 잠이 들면은 그냥 재우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엄마들 가슴이 딱딱해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거로만 생각하시는, 이게 이제 모유가 이제 내가 아기를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유는 실시간 생성이에요. 실시간 생성. 먹이고 있는 동안에도 생성이 돼요. 그래서 좀 아기가 이렇게 성장 급등기 때막 40분, 50분씩 빨아도 내버려 두면 엄마 전량이 정말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이때 분유량을 줄이기 어렵다면 성장 정체기에 모유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유를 계속 내가 그냥 수유 때마다 60ml씩 먹이네, 내가 수유 때마다 40ml씩 계속 먹이네, 이거 언제 줄여? 이렇게 조급한 마음보다는 성장 급등기 때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체중이 잘늘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엄마는 지혜롭게 내 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축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기를 더 물리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량을 좀잘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유 수유는 자극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가슴에 아기가 빠는 자극이 갈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축을 수유텀을 한번 내가 시켜서 건너뛰고, 유축을 내가 그 아기는 분유 먹이고 나는 유축하고 이렇게 하면 전량이 사실 그렇게 급속도로 늘지는 않아요. 어떡하지?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직수 후에 분유 보충은 가족에게 맡기세요. 가족에게. 네, 그리고 엄마는 바로 연이어서 유축을 하시면 사실 자극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량 상승에 굉장히 이롭습니다. 네, 그래요. 힘내세요. 우리 혼합수유하는 엄마들 힘내세요. 네, 우리 성장 급등기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네, 아기 체중이 잘 늘고 있고 하면 엄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가지세요. 엄마들, 우리 애기가 잘 크고 있다는 증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궁디 팡팡 해주면서 엄마들이, 아유, 우리 귀염둥이 정말 쑥쑥 잘 크는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지금 나의 그런 고민들을 내려놓을 때예요. 저도 성장 급등기 때 친정엄마랑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제가 이제 성장 급등기인 걸 아니까, 뭐, 한 시간 반마다 계속 이쪽 좀 물렸다, 저쪽 좀 물렸다, 계속 수유 쿠션을 하고 하루 종일 산 거예요. 저희 엄마가 볼 때는, 아이고, 젖도 없는 게 무슨 모유 수유를 저렇게 한다고, 그냥 손주를 저렇게 고생을 시키나. 저희 엄마 시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한두 시간만 잘게. 애기 좀 안아서 좀 재워줘봐. 그리고 이제 제가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쎄한 기분.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슥 나가봤더니,
작은 방 구석에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작은 방에 이렇게 모서리가 이제 벽, 양쪽 벽이 이렇게 딱 만나는 곳 거기서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엄마 뭐 해? 그걸 봤더니 그 구석 안에서 제첫 딸을 안고 분유를 막 냅다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젖병으로. 엄마, 엄마 딸 모유수유 전문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막큰 소리를 내버릴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 삐져갖고 바로 집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봉투를 마련해서 엄마 죄송해요.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성적 급등기 때 엄마들이 많이 예민해지셔서 친정엄마랑도 싸우게 되고 사는 도우미님에 대한 막 불만 막 폭발하고 남편한테도 막큰 소리를 내게 하고 내게 되고 그래요. 우리 엄마들. 그래요. 그때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감정도 좀 털어낼 줄 알아야 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우리 엄마들 응원해요. 제가 힘든 거다 이해하고 우리 엄마들 정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하루 종일 고군분투하는지 특히 가족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엄마들 힘내고요. 또 제가 또더 좋은 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또 동영상 강의 준비할게요. 네, 엄마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래요. 네, 이번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